있잖아. 어. 그 과자 말이야 가져와서 양쪽에다 나 먹기 편리하게. 몇 명이나 온대? 쌤부 얘기로는 15명 온다는데 모르겠다. 아유 오늘 무슨 반사의 날이야? 웬 야구르트야? 응? 아유 왜 그거 손에 대지 말아요. 저게 숫자들이 놓은 거예요. 응? 아 네. 아이고 오늘 못 오신다고요? 이거는 먹자. 아유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 살살이 그 주사 안 맞췄구나. 아 그럼 뭐 주사 맞춰야죠 뭐. 예. 예 알았습니다. 누구야? 용이 엄마인데 살살이 주사 맞힌다고 오늘 못 온다 그러네. 살살이가 누군데? 용이 엄마네 사탈기 이름인데요. 그 저 새끼 하나 분양 맡아 기르는데 광견병 주사 맞으러 간대요. 아니 10년 산 나보다도 어떻게 네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친해? 아줌마들이요? 동네 아줌마들 저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여보 아줌마들이 왜 날 이렇게 좋아할까? 왜긴 섹시하니까. 섹시한 걸 좋아한다. 맨날 저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띄니까 그런 거지. 장모님 여보 저 용이 엄마가 제가 하나 먹겠습니다. 먹게나. 이런 숫자 맞춰놓은 거야 사람 숫자. 난 너는 먹고 나는 안 돼? 장인어른 또 삐지신 거예요? 반장 또 해. 나. 우리 그만 떠들고 회의 시작합시다. 아니 저 아직 반장 안 왔잖아요. 아유 좀 기다려요. 성질도 급해. 시야 정말. 아이고 누나 뭐야. 반장이란 여자가 그냥 환상의 때마다 늦고 도대체 마땅치가 않아요. 참. 아유 저 말숙이 엄마. 응? 저 그 얘기 들었어? 그 반장의 남편은 그 민방위 훈련도 안 나간대. 아니 어떻게 민방위 훈련을 안 나가요? 어떻게는 어떻게야? 자기가 반장이니까 사바사바해서 넘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못 쓴다고 했잖아. 그 지난번에 은재야 그 풍물시장 열렸을 때 시장 사장들한테 돈 받아 먹었대요. 돈. 어머 진짜야? 어머머 꼭 생긴들 논다고 했지. 어머머 진짜 웃기네 그 여자. 어디서 야미로 쌍꺼풀을 해가지고는 아직도 부기가 안 빠져가지고 누등이 아주 그냥 아직도 화장으로 떡칠을 했잖아. 하루는 대문집 아줌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미달이 엄마가 얼마 안 겪어봐서 몰라서 그래요. 그 여자 보통 아니라고. 아, 오죽하면 반장을 10년이나 해먹었겠어. 저 말숙이 엄마 저 우리 이번 참에 그 반장 아주 갈아버립시다. 응? 나도 더 이상 꼴 못 보겠어 정말. 갑시다. 그래. 자 응? 미달이 엄마 네.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이번에 미달이 엄마가 한번 나서보시지. 그럴래? 제가요? 아유 전 못해요. 아이고 우리가 밀어준다니까. 그래 밀어줄게. 아이고. 여보 그래 당신 한번 해봐. 아유 나 못해. 하려면 당신이네. 내가? 그럴까? 저 미달이 아빠 시킬까? 그래, 차라리 남자가 오는 게 낫겠다, 응? 응? 그래, 그래. 그렇다. 네? 그게 아니, 좋겠다, 그지? 아, 제가 반장으로요? 참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빨리 반상회 시작하죠. 반장이면 일찍 좀 와보시지. 뭐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무슨 반장을 한다고 그래 네가? 저도 처음에 그냥 우선 옮겼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원하더라고요. 아니 그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건데 네가 무슨 남자가 반장을 해? 에이 남자 가면 어때서요? 나 형부 가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지? 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지 곧잘. 네. 장선전 어때? 뭐 저도 좋아요. 반장하면 보직도 생긴다던데 한다 그러세요? 네. 아, 내 이런 것 때문에 나서야 된다니까. 전 반장의 비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예? 여보, 다시 내 성격 알지? 틀리면 틀리고 아니면 아닌 거.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너 반장이 너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아니? 아무리 귀찮아도요, 현 반장의 비리를 안 이상 그냥 놔둘 순 없습니다. 어? 아, 들어오세요. 네네. 여보게, 어서 봐. 아, 이거 보니 우리 어머니 오신 거 아니에요? 아유, 말씀이 걸렸어요. 아유, 아직 식사 전이시네. 아, 예. 저 박 반장, 얼른 저 선거 준비합시다. 박 반장이요? 저 우리끼리 벌써 박 반장으로 부르기로 결정 받았어. 아, 저 혹시 안 오세요, 박 반장. 어서 올라갑시다. 어서 올라갑시다. 올라가요. 가보자. 저 가보자. 아, 저 잠깐 올라가서 식사하고 계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저 내가 용궁다방 아래쪽으로 동의서 20장 받을 테니까 상범이가 그 우쪽으로 20장 받아와. 아유 알았어. 그 동의서 받는 거야. 문제 없어. 그래. 무슨 귀한 포스터 만들어 오니까 이 사진도 붙일까요?
글쎄, 뭐 그것도 좋지만 꼭 그럴 필요 없고 우선 저 박 반장 양력부터 적지. 양력이요? 응. 저 마포 국민학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어, 나도 마포 국민학교 다녔는데. 어? 어, 그럼 동물이시네? 저 몇 회 나오셨어요? 나 36회. 아, 예, 그래요? 마포 국민학교 먼저 커가지고 동문들이 많잖아. 그렇죠, 예. 자기는 어디 나왔어? 어, 나는 그 용산 국민학교. 아, 거기도 학교 커, 용산도. 어, 그래, 용산도 크긴 커. 안녕하세요. 야, 근데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잖아. 예. 근데 말이야, 이번에 포스터에다가 양력 좀 적으려고 하는데 뭐 좀 물어보자. 내가 마포 국민학교 나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 네. 그럼 마포 초등학교 이렇게 적어야 되나? 그렇죠. 뭐 그렇게 통일된 거니까 그렇게 써야죠. 아, 나 이 국민학교 한 말이 참 정감해서 좋은데 말이야. 쓸지 뭐. 마포 초등학교라고 쓰죠. 야, 오징아. 네.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아, 그 양력에다 말이야. 보통 그 수상 경력 같은 거 적지 않냐? 네. 내가 저 가만있어 봐. 근데 초등학교 때 받은 그 굴직기상 받은 거 그건 어떡할까? 그건 저기 내 우수상 받았었는데. 어, 우수상. 아, 그런 거 적어서 나쁠 건 없죠. 그렇겠지? 저 그래, 그래, 그래. 어. 아니야, 그저 그런 거 있는 대로 다 적으라고. 반장 그 여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대잖아. 어디 상 받은 게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비교 팍팍 되게 적어놓으라고. 어딨어? 쌍꺼풀은 야미를 해가지고선 정말 생각하시면 미워 죽겠어. 위에서들 뭐 하시니? 네, 뭐 포스터 만드시는 것 같던데요? 참네. 대통령 선거 나고 포스터를 다 만들고. 점심 준비 안 됐어? 다들 시장 나오고 있는데? 다 됐어. 이랬을 때 안 됐어. 아유, 오늘 금연에서 어떡하나. 한장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그다가 너무너무 오래오래 해먹어서 그래.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그냥 눈은 야미로 뒤집어 깔아주겠어. 그래서 말이 안 들어. 말쓰기 엄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큰일 났어. 뭐야? 반장 그 여자가 먼저 손 썼어. 아니, 손을 쓰다니? 그 여자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떡을 돌렸지 아니요. 뭐야? 아니 그냥 말해라 정말. 아니 사람 때문이지 아니면 아니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떡을 돌릴 수가 있어? 아니 저 동사무소 알면 그 가만 안 둬요? 왜 그냥 그렇다고 그랬잖아. 안 되겠어. 우리도 맞불 작전으로 그래. 나가자고. 그래. 여자가 인절미로 나면 우린 무지개 떡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 우리도 떡 돌리자고. 어? 저 박 반장이 혼자도 부담스러우니까는 우리도 저 집에 가서 어. 떡살 한 마리씩 가져옵시다. 그래 어? 그래. 저 풍년 방학과 문 열었지. 아유 어? 풍년 방학관 거기다는 반장 국짝국짝하니까 잘해 또. 그럼요. 저 쌍용 방학관 거기서 하죠. 쌍용 프라자 거기 참 잘해요 거기도. 좋아. 쌍용 방학관 그래. 자, 갑시다 갑시다. 떡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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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웃기네 이거. 정말 웃기네 이거. 자 갔다 올게요. 어 가만두면 안 되겠어. 엄마 우리 떡 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 그럼 가볼게요. 어. 잘 먹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저 귀여워 2번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죠. 아유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게 나. 아니요. 요것이 낫지. 아 이게 낫지. 아 이게 낫다고 또 이게 근사하지. 아유 참 그걸 또. 저 벌써 10시가 넘었는데요. 그만 내일 하세요. 아 미안해 처제. 저기 있잖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저기 늦게까지 좀 준비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미안해. 아니 저 강렬한 의미에서 이렇게. 아유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니까. 나 이게 나한테 그래.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낫다. 아유 왜 화장실 쓰려고? 네. 내 배 좀 씻고 머리 좀 하고 금방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유, 세면대가 높아갖고 이거 발 올려놓기가 힘이 드네. 아이고, 나 금방 끝나. 나도 급해서 그래. 큰 거야, 작은 거야? 둘 다. 언제 간다 언제 간다는 거야? 몰라요. 밤을 새나 준다는 나도 몰라요. 뭐 밤을 새? 아니 뭐 한다고 밤을 새? 엄마 나 엄마 화장실 좀 쓸게요. 지금 위층은 말쓰기 엄마가 전세를 했어요. 앉아. 그리고 저 저런 아줌마 서울에 많어? 장인어른 안 주무셨어요? 아이고. 어. 안 주무셨어? 예 저 야식 좀 먹으려고요. 장원님 라면 있죠? 어 많이 있네. 저기 계란 푸는 게 좋겠어요? 안 푸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풀어야
아유, 풀어야만 하지. 아, 계란, 계란 푸는 걸로 통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통합이 잘 되는 거 그렇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정육점 아줌마는 투표 하시겠대요? 아, 난 잘 몰랐는데 그 여자도 반장에 다니는 그 찜질방에 같이 다니나 봐. 반응이 없더라고. 저기 말이죠. 이번에 그 토끼 찜질방 거기 멤버들은요 포섭하기 힘드니까 일단 포기하죠. 그리고 동굴에 그 저기 에어로빅 센터 있잖아요. 거기 나가시는 저 화정이 엄마, 또 용이 엄마, 그리고 최씨 할머니 그쪽으로 포섭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화정이 엄마 있잖아요. 그 화정이 엄마 동양의 씨라고 하니까 한번 그쪽으로 잘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알았어, 나 책임질게. 그래. 아, 장인어른 라면 좀 드시겠어요? 아, 됐어. 나 이제 물 마시려고 온 거야. 아, 이 시간 누구야? 누가 왔을까? 아, 누구세요? 신난다. 여기서 말숙이 엄마랑. 아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직 몇 시인데 여기 있어? 아니 당신 여기 웬일이 안에 저녁상 차리고 왔잖아요. 아 저녁이고 뭐고 밤 10시가 됐으면 집에 기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급히 뜯다면 집에서 저 라면을 그냥 집어 먹고 빨리 가. 아니 여보. 저 제가 요번에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된 방영규입니다. 예. 여봐! 아유 여보. 방장님. 아니 마씨 아버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요. 저기요, 때타월만 준비하면 돼요. 여보, 그 때타월 어딨어? 때타월 왜? 뭐 갈래고? 어. 아, 당신 웬일이야? 세자 안 하던 목욕을 나가고? 아, 현 반장이 동네 저 목욕탕 가서 때밀어주면서 표를 산대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동네 사람들 때밀어주러 간다는 거야? 아, 선거 막바지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장모님, 장모님도 저 목욕탕 가셔서 때 좀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뭐. 날대로 등 밀어주라고? 아, 장모님 저기 목욕 좋아하시잖아요. 수정 목욕탕 불난 이후로 한번 나가셨잖아. 이참에 한번 가세요. 그럼 나 몸에 큰일 났어. 살던 데 같이 한번 가시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 아니, 온 동네 소문이 쫙 퍼졌어. 그 어? 여자가 소문을 냈나 봐. 아니 무슨 소문? 글쎄 미달이 아빠가 남자 구실을 못한다. 아니 남자 구실 못한다.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어머머, 그다 진짜 웃긴다. 야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별소문 다 퍼뜨려 그냥. 어머나. 아 정말 나 이런 거 못 참아. 저 파란 데면 지금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369-1164. 369-1164. 아우, 세상에. 미달이 엄마. 진짜 좀 미달이 아빠가 남자 구실 못해? 그래? 아니에요. 밤마다 귀찮을 정도인데. 여보세요? 저 파란 데면 집이죠? 아, 저 박영규인데요.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 내가 남자 구실 못한다는 말을. 아니, 내가 남자 구실 못한다는 거. 아니, 그런 말.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세요? 예? 아 왜 딴소리 하세요? 아줌마 아니면 그런 소문을 뻗들고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저 덧수 아버지 그래 좋습니다. 정 이런 식이 나오시면요 저도 생각 있습니다. 아주머니 학교 다닐 때 여러 일 하다가 저한테 당한 거 그거 내 소문 딱 뻗들고 다닐 겁니다. 아니 누구예요? 아주머니 동생 얘기한 거예요. 예? 좋아요 만납시다. 예 좋아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예 알았어요. 예 아니 해봐 우리도 같이 갈까? 같이 가자. 응? 아니요 그건요 제가 단독으로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단독으로 만나요. 그런 소문 낸 거 아무튼 미안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안 믿었지만 나름대로 정통한 소식들이라고 해서 소문 내라고 했어요. 사과하니까 받아들이죠.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요. 미달이 아빠 후보를 그만 사퇴해 주지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미달이 아빠가 용담만 내려주면 내가 최대한으로 티 봐줄게요. 반상회 불참해도 벌금 안 물릴게요. 그리고 매달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 미달이 아빠는 빼줄게요. 어때요? 지금 저 흥정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성의껏 넣은 거니까 넣어둬요. 아, 왜 그러세요? 지금 민심을 돈으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봐요 미달이 아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에요. 응? 생각해봐요.
미달이 아빠가 반장에 당선될 보장도 없잖아요. 제가 왜 반장 선거에 나오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관행을 타파하려고 나온 겁니다. 선거 날을 뺏는 거죠. 좋아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나 솔직히 반장하고 싶어서 이래요. 10년 넘게 반장해왔지만 더 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됐잖아요. 나 학교 때 줄반장 한 번 못해봤어요. 고등학교 내내 밑바닥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반장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 잘했던 것들 만나면 본때 보여주려고 어떻게든 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지만 반장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반장하고 싶습니다. 이봐요, 미달이 아빠. 자기는 공부라도 잘했잖아요. 나한테 양보 좀 해요. 제발. 그럴 수 없습니다. 선거로 공정하게 결판 냅시다. 예? 아, 미달이 아빠, 이봐요. 아하! 아, 참. 아, 이봐요, 미달이 아빠.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산통 발판 내일의 희망은 영유가 만든다. 젊은 영유를 함께여라. 젊은 영유 함께여라. 사랑스러운 젊은 영유. 봐봐. 오, 몇 살이야? 태양 같은 젊은 영규. 젊은 영규. 젊은 영규. 저는 순풍 산부인과 첫 번째 사위 박영규입니다.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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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이 동네에 살게 된 게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반장 선거에 나오게 됐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유, 저 짧게 끝내요. 지금 시작이잖아, 지금. 아주머니, 시작인데 할 얘기 다 하고 있는 지금 끼고 있네, 정말. 전 어렸을 때 마포에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강물이 아주 깨끗해서 고기도 잡고 그렇게 놀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가봤는데 너무 많이 더러워졌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서운한 건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바뀌고 동네도 너무 많이 변해서 어느 거 하나 제 기억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어렵사리 기억해냈던 동네 집들이며 거리며 또 사람들이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기억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 제가 살았던 마포가 좋습니다. 전 우리 미다리가 어른이 돼서 홍제동 삼통팔반을 다시 찾았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딸아이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 고상순!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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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마지막 한 표입니다. 박영규! 앉아? 잠이 안 오네. 아, 늦었어. 얼른 자. 자야지. 근데 여보, 잠이 안 와. 나 박영규는 삼통팔반의 주민이자 또한 반장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나를 선택해 준 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도리이며 본분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군림하지 않을 것이며 용기 있게 판단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의 선택이 헛되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1998년 7월 어느 날 삼통팔반 반장 박영규.